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루이스의 마이크입니다. 네. 저희가 루이스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커넥트 2와 커넥트 6 연속으로 하면서 이 단순한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또 패키지로 같이 묶여 나오는 마이크 중에 하나예요. 마이크만 따로 사면 거의 한 50만원 돈 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214하고 거의 뭐 동급으로 비교를 해도 맞아요. 딱 맞는 정도의 체급이 맞는 정도의 그런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사이즈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아프램의 크기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재미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쵸. 아우라와 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패드 기능, 0dB-20dB 그리고 로우컵 기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는 아예 방송용 마이크를 천명하고 나온 그 마이크이기 때문에 앞쪽에 보면 이 오로라와 뮤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모델들은 이렇게 AKG-C21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쪽이 다이아프램 요 방향이거든요. 카디오이드 방향. 인데 얘는 당연히 이쪽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대면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쪽으로 대셔야 돼요. 이쪽에 아우라와 뮤트 버튼, 이 버튼들을 활용하는데 얘네가 뒤에 있으면 헷갈리니까 그죠. 이 버튼을 조작하기 좋은 방향으로 놓고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이어프램을 봤을 때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쪽은 뒤고요. 전선이 연결된 쪽이 앞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내려와서 보시면은 사운드를 위한 최초의 오토포커스 마이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저희가 이따가 아우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우라 테크놀로지 나와 있고요. 뮤트 바이 디스턴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자동으로 뮤트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냥 뮤트 버튼 눌러서 꺼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음성을 위한 오토포커스 뮤트 바이 디스턴스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센서 기반의 아우라 기술, 거리에 따른 뮤트, 멀어지면은 차단이 됩니다. 네.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까우면 여기에 뜨고요, 멀면 여기에 뜨다가 여기에도 안 뜨면 이제 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서가 반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조금 멀어졌을 때 그 미묘하게 작게 들어가는 그런 소리들을 그냥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컨덴스 마이크처럼 그냥 아우라 기능을 끄고 그냥 그죠. 레코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 거리를 측정해서 요 레벨과 톤을 실시간으로 조정을 하는데 요게 팟캐스트에서는 이제 뭐 거리가 다를 때거나 막 이럴 때 그리고 좀 뭐 마이크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리한 그런 그죠. 사운드 셋업을 제공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용한 혁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가가면 음소거가 해제가 됩니다. 예, 게임 체인저라는 말 참 좋아해요. 네, 뮤트 버튼도 바로 뮤트를 해놨을 때 빨간색으로 깔끔하게 시각적 네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집 및 자동화 시간을 절약하면서 일관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나와 있네요. 네, 여기 바로 여기죠. 이 잭이 붙어있는 쪽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쪽이 앞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1인치 트루 컨덴서 스튜디오 캡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라 패턴, 단일 패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은 131이고요. 영상 친화적 디자인,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비디오에 계속 마이크가 걸리면은 마이크 예쁜 게 좋습니다. 그죠.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 및 믹스에서 작동하고 테크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그 여기 100dB 이하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가고 1000 위에서부터 살짝 올라가면서 이 2만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이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 보시면은 무게는 330g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214랑 비교해서 봤지만 뭐 거의 거리도 비슷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뮤트 버튼을 제가 켜놨습니다. 뮤트 버튼 켜놓으면은 빨간색 누르면은 해제가 되면서 뮤트가 비활성화되죠. 이건 사운드가 지금 받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라 버튼을 이렇게 켜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지금 여기 거리에 따라서 아 안녕 나 가깝지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가깝지 나 가까워 그게 카메라에 나올까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볼게요. 가깝다 여기 밑에 제일 밑에 가까워 보이죠? 보이시죠? 멀어 나 멀어 나 멀다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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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멀어 제일 윗단에서 반짝 멀어 멀어 멀지 난 멀다 안 들리지 안 들려 멀어 멀어 멀다
그렇죠. 제일 위에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가깝게 네, 나오는 이게 아우라. 여기서 이제 아예 멀어지면은 네, 네. 뮤트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과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가 또 QWER의 고민 중독으로 214와 비교해서 네. 기타, 보컬, 나레이션 이렇게 받아놨어요. 바로 비교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사운드죠.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란해지네요. 요란해졌죠? 네. 자, 레이입니다. 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성향이 좋은데요 소리가 성향이 비슷한 네. 것 같죠. 네. 근데 사운드 비슷한데 비슷하면서 좀 더 힘 있는 사운드. 그리고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214랑 같은 성향을 가진데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담백하면서 산뜻하다고 해야 되나 살짝 그런 느낌이 소리 좋아요. 네.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좀 산뜻하게 네. 들려요.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아 좋습니다. 이 기본 피지컬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214 드라이 네. 기타 들어볼게요. 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루이스입니다. 좋아요. 미들 쪽 코어의 힘이 조금 더 실려 있는 것 같은 느낌. 성향 비슷하네요. 이 일사나 보컬입니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바로 이 일사 네. 해졌어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네 뭐 214는 깔끔하고요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깔끔함에다 약간 스팀팩 살짝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는 214가 좀 더 마음에 들고 네. 보컬은 루이시 더 좋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 조합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조합으로 이제 드라이 말고 그냥 믹스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맘을 멈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작은 인사 한마디에 요란해져서 네 맘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 고민해도 좋은걸 어쩌니 오 기타가 보컬 되게 잘 감싸주고 보컬은 잘 튀어나오고 그죠 그죠 좋습니다 저는 루이스는 확실히 그래서 요게 있네요 역시나 음성 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지금 계속 뭐 아우라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물론 뭐 음악 작업에서도 이 기능 없이 그냥 이 마이크로 써도 쓰기 좋은 마이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14가 가지고 있는 이 요런 뭐 로우 컷이라든가 마이너스 20dB 이런 것들은 뭔가 그래도 음향적으로 접근했을 때 기능인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방송하다 순간적으로 뮤트 풀고 아우라 기능 켜가지고 이제 그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 방송도 이제 저도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인스타 라이브 방송 많이 보는데 말 안 하다가 딱 말 그 잠깐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잠깐 이제 소리가 묵음이 됐을 때 누가 꼭 버튼 누른 것처럼 딱 뮤트되는 느낌이 나다가 뭐야 그 방송이 꺼졌나 하는데 이제 말하면 바로 딱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그런 느낌 이제 방송에서 바로 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뭐 그래도
방송 쪽에 더 맞는 마이크 같다. 저는 사실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작업용으로도 쓰기에 좋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은총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아우라나 뮤트 이런 기능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선입견 자체가 뭐 기본적인 그 수음용 마이크로서의 성능은 214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뭐 듣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는 오히려 214보다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기본 마이크로서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외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뭐 커넥트 2나 6나 이렇게 레이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깔끔하면서도 좀 확실한 기여를 찾고 있다면은 이런 레이나 커넥트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미리 말씀을 그 커넥트 할 때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따뜻하거나 뭔가 되게 뭐 착색감이 엄청 세다던가 이런 그런 고유의 피지컬이 강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무난하고 깔끔한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군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르윗의 레이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어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성 메달 레코딩 타임.